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네, 20대 총선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쟁점이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진상규명, 선체인양, 수습의 마무리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총선 전국에서 세월호 얘기 못 들어봤는데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사실 3월 29일에 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세월호와 관련해서 저희 노컷뉴스 노컷부의 동영상팀이 중계도 했고 또 고발뉴스 오마이티비 팩트티비 같은 독립 언론들이 현장 중계를 했습니다만 이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움직이질 않아서 맞아요. 온 국민한테 전파하는 거는 참 힘에 부쳤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국면에 묻혔던 뉴스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것도 예. 예, 4월 16일 내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2주기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적절한가요? 적절치는 못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가족들 품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실종자 9명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세월호를 다 묶어서 2주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데 다만 이미 장례를 치르고 묻힌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추모하는 뜻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주기라는 표현을 쓰긴 씁니다만 좀 난감하고요. 예, 예. 아마 구조 직후에 인터뷰하신 게 있죠? 김현정 뉴스쇼에서. 아, 예, 저희가요. 기억이 납니다. 그날을 좀 떠올려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4월 16일에 배가 그렇게 되고 나서 4월 17일 바로 다음 날 인터뷰를 보내드렸던 건데 이분은 저희가 그 배 소식을 속보로 들으면 듣고 바로 연락을 취했을 때 예. 그 당시 그러니까 배에서 바로 나와서 한 인터뷰입니다. 네. 아이들을 끝까지 구하다가 마지막에 탈출했던 김성묵 씨와의 인터뷰 그날로 돌아가 보죠. 그러다가 언제쯤 그러면 탈출하신 건가요? 아, 저는 배 좌초되기 바로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 구하면서? 예, 올해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바닷물이. 아, 그 아이들 다 못 구했습니다. 갇혀 있을 아이들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데요. 아, 그 아이들 쳐다보고도 구할 수가 없어서. 네. 다시 들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하는데 네. 아이들을 소방호수로 끌어올렸는데 물에 잠겨가는 아이들을 보시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소방호수를 잡고 올라오다가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네. 자꾸 떨어지더랍니다. 그렇지. 그거 모습을 보고 그냥 나는 배를 타야 됐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참사 2주기를 맞아서 4.16 가족협의회와 4.16 국민연대는 슬로건을 내놨어요. 다시 봄 기억하라 행동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끝내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이제 뭐 해마다 추모 정도는 하지만 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냐 이러는 분도 계실 거고 예전에는 또 선체인양을 그거 뭐하러 하냐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데 이러는데 이제 대통령이 또 선체인양 하자니까 그럼 선체인양만 하면 되고 되겠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렇죠.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참사나 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덮어씌울까? 누구까지 책임을 묻까? 예, 이게 예. 결정되면 거기까지만 항상 합니다. 그렇죠. 진상규명도 거기까지 하고 조치도 거기까지 하고 여론이 뜨겁지 않으면 뭐든지 슬그머니 끝내버려요. 예, 아마 예. 선체인양도 여론이 없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의 선거부정 개입도 항상 어디까지만 책임지고 잘라냅시다. 결정이 되면 거기까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도 20대 국회를 꾸린 뒤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세월호 참사의 수습 마무리 이걸 내놨었거든요. 수습의 마무리. 예. 그래서 4대 약속 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실천 방안이 있는데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정리한 과제인데 예, 예. 이걸 제대로 할 거냐. 국회의원들한테 또 다 물어봤어요. 예. 4대 약속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예, 예.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음껏 활동해서 끝까지 규명을 하도록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보존하고 미수습자 전원 수습할 때까지 조치를 취해달라. 예, 예.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다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들이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새누리당은 일단 답이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선체인양 하자니까 새누리당도 선체인양까지만 하는 걸로 답이 온 거고 예, 그게 온 셈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다들 답을 보내왔습니다. 예, 예. 만약에 여기에 제대로 답을 안 하고 미온적이면은 낙선운동을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호소가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뒤집히긴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해외 여러 지역에서는 다양하게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해외에서요? 동포들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돼 왔어요. 그래요. 이번에도 4월 15일에는 뉴욕에서, 16일에는 미시간, 북가주, 시카고, 애틀랜타, 17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이거 19일에는 휴스턴. 이거는 이제 미국이죠. 캐나다는 15일에 토론토, 예. 그다음에 16일에는 토론토, 노스욕, 밴쿠버, 그다음에 오타와, 에드민턴. 유럽에서는 15일에 독일, 베를린, 19일에 미넨, 5월 5일에 보흠, 16일에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16일. 많이 열리네요, 진짜. 예, 호주, 뉴질랜드 이쪽까지,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열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치유한 다음에 서서히 상처가 낫도록 하는 거는 우리의 모두의 역할입니다. 예, 청취자 소해피님, 3003님 외 여러분들이 과거 인터뷰 들으니까 눈물이 다시 나네요. 아이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저려온다는 문자들. 네.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4월 16일 하루 앞둔 오늘 세월호 이야기 다시 나눠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